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텍스트 효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본 기능만을 이용할 건데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 초보자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텍스트 효과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포지션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너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엔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컴프가 하나 생성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빈 공간에서 우클릭, 뉴, 솔리드 흰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배경으로 쓰겠습니다. 텍스트도 넣어볼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텍스트는 올라오는 효과라고 적어줄게요. 화면 중앙으로 옮겨줄 건데 우선 앵커 포인트부터 텍스트 중앙으로 옮겨야겠죠. 컨트롤 알트 홈 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메뉴에서 얼라인 패널을 꺼내서 좌우 정렬, 상하 정렬까지 해주면 이렇게 정중앙에 텍스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옆에 화살표를 하나 열어주면 동그란 화살표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포지션이라는 걸 꺼내줄게요. 기본 포지션하고는 다른 애니메이션 포지션입니다. 넣어줬더니 텍스트에 작은 X 표시가 생겨나네요. 이쪽을 보면 레인지 셀렉터 1이라고 해서 포지션이 생겨났는데요. Y 값을 내려서 포지션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잠시 Ctrl Z에서 실행 취소하고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Ctrl R을 눌러보면 룰러가 활성화되는데요. 왼쪽과 위쪽에 자가 생겨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서 마우스를 끌어내리면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생겨나는데요. 이 선을 텍스트보다 살짝 아래쪽까지 내려줄게요. 렌더링 시에는 표시되지 않는 가상의 선입니다. 자, 다시 포지션을 내려서 이 선보다 아래로 글자를 내려줄게요. 지금까지는 아래로 내려간 거 외에는 아무 변화가 없죠. 레인지 셀렉터 1 옆에 화살표를 열어주면 옵셋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에 키값을 주겠습니다. 0초에서 0으로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 찍어주고 1초에서 100으로 해서 키값을 찍어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올라오긴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는 건 너무 멋이 없네요. 그럴 때에는 여기 어드밴스드 옆에 화살표를 열어주고 쉐이프가 기본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램프업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아니고 겹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0초에서는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벌써 위에 있는 상태로 시작해버리네요. 옵셋을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0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 딱딱한 느낌이죠. 여기 이지 하이와 이지 로우가 있는데 우리 키값에 F9 눌러서 이지 이지 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부드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지 로우를 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플레이해보면 네,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올라와지네요. 이제 여기에 이 라인 밑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색상은 이해하기 쉽도록 빨강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래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트랙 매트 해주면 되겠죠. 트랙 매트 안 보이면 F4 눌러주고 텍스트에서 트랙 매트 중에 두 번째 알파 인버티드 매트를 골라주면 되겠죠. 만약 첫 번째 거를 고른다면 이렇게 아래쪽이 보이게 될 테니 두 번째 걸로 골라주는 게 맞습니다. 자, 플레이해보니 어떤가요?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오네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올라오는 모션을 보면 일정한 타이밍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효과 이렇게 이어서 말고 올라오는 효과 이렇게 띄어쓰기 타이밍을 더 길게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거예요. 너무 이어지는 것보다 약간의 텀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이 공간에 커서를 위치시켜주고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줍니다. 많이 할수록 더 텀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 이 공간을 모두 선택해주고 여기 캐릭터 패널에서 자간을 쭉 잡아당겨서 마이너스로 해줍니다. 원래 간격인 것처럼 줄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 텀이 길어지게 됩니다. 더 길어지게 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많이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생겨나기 전 아래쪽에 라인이 생겨나는 모션까지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펜툴을 골라주고 여기서부터 선을 그어줄 건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죠. 이럴 때에는 뷰 메뉴에서 락 가이드를 체크해서 가이드라인을 잠가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펜툴로 이 부분 클릭,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 직선으로 여기를 클릭해 줄게요. 위에서 스트로크 색상 골라주고 두께까지 설정해 주겠습니다. 트림 패스라는 효과로 그어줘도 되고 이 쉐이프에 스케일로 키값을 줘도 좋습니다. 우리는 패스 자체의 모션으로 해볼게요. 여기 컨텐츠의 화살표를 열고 쉐이프 1까지 열어주면 패스라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시계 모양 클릭. 이게 완성 모션이어야 하니까 1초의 키값을 줄게요. 아까 찍은 걸 1초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0초에 가서 우측 부분을 잡고 맨 첫 부분까지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키값을 둘 다 선택하고 F9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그어지고 텍스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좀 조절해 볼게요. 10프레임 뒤에서 텍스트가 시작하도록 괄호 열기 키 눌러주겠습니다. 플레이해 보면 네, 좋습니다. 간단하면서 멋진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멋진 효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효과는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효과입니다. 그냥 텍스트를 넣으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 수동으로 한 글자씩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고 이 기본 기능은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강좌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표를 보니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60%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루나 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셔노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에디어츠님, 이진용님, YGT님, 테이카이님, 안민진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네이티 블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